전국에 모두 247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부산에는 9개가 있습니다. 그중 올해 처음으로 부산의 해운대와 송정,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제주의 협재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해수욕장마다 남다른 콘텐츠로 무장해 물놀이를 넘어서 복합 문화 놀이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1965년 첫 공식 개장 이래 올해로 53번째 개장식을 맞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개장식 또한 고은 최치원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구름 위를 걷는 자 공연으로 문화를 담아 시작했습니다. 파라솔과 샤워실 등 해수욕장 운영단체와 관광시설사업소 직원들은 편의와 질서를 다짐하고 수상구조대원들도 해수욕장의 안전을 선사합니다. 해변에는 파라솔들이 해수욕객들을 벌써부터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개장한 김에 저희끼리 이제 치킨 파티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솔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올여름 이제 시작인데 이제 즐겁게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올해 해운대 수욕장에는 높이 10m, 길이 50m의 바다로 빠지는 워터슬라이드와 샌드보드, 해변 라디오 등을 운영하며 콘텐츠가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피서객들이 즐겁고 또 편안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또 개선하고 해양 레포츠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해운대에서 가족, 연인들과 함께 재미와 즐거움을 만끽하시러 해운대 많이 찾아주십시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부산에서 유일하게 야간 개장을 실시해 밤 9시까지 밤바다의 정취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정 해수욕장도 개장을 하고 해수욕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송정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가 개장해 올해부터는 송정 해수욕장에서도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지난달 개장한 사계절 캠핑장은 특색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구름 산책로가 설치돼 해수욕장에 이색 즐길 거리를 추가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다양한 축제도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3일부터 양일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하와이안 페스티벌이 열리고 9일부터는 해양 레저쇼 등이 펼쳐져 관광객들의 눈길 밝기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처음 문을 연 부산의 해수욕장들. 올해는 특화된 편의시설과 콘텐츠가 더해져 어떠한 여름을 선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